제일 먼저 치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차게 힘을 씁니다. 힘과 달리 한 방에 그냥 쑥. 네, 안녕하십니까. 디나TV 취재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물감성돔, 겨울철 대물감성돔 소식을 가져온 월남바다학시연 씨로 신종대 취재팀장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모자를 쓰고 진행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게 인사를 할 때 자꾸 정수리 쪽이 신경이 쓰여서. 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이고, 오늘 시작하자마자 대물감성돔이 딱 놓여 있네요. 예, 딱 봐도 대물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이 감성돔. 자를 봐도 어쩌구만요. 예, 다른 것도 아니고. 예. 어디서 낚였어요? 예, 남해의 중심이죠. 남해도 송정 앞바다에서 낚인 52cm 대물 감성돔입니다. 송정 해수욕장이 자리한 마늘 탄도만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 만 입구 쪽에 인공어초가 아주 많이 들어있거든요. 탄도만 인공어초. 예, 예, 예. 예. 그 인공어초 주변이 바로 겨울 시즌 특급 감성돔 배낚시 포인트가 됩니다. 아, 배낚시면은 아무래도 막대치 채비를 많이 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 막대치가 보통 몇 터 정도 쓰죠? 예, 겨울에는 수심이 15에서 17m 정도 되는 깊은 그런 인공어초 포인트를 노리기 때문에 막대치도 속공성이 좋은 2에서 3호 막대치를 아주 기본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번에 배를 탔던 선장님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미조 남항에서 출항하는 죽방어 김상익 선장님이십니다. 막대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예, 맞습니다. 뭐 막대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감성돔 배낚시에 사용하는 막대치 같은 경우는 뭐 부력도 부력이지만 길이도 상당합니다. 70cm, 80cm는 기본이고 1m가 넘는 그런 막대치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조류가 태워서 멀리 흘리는 낚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길이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멀리서도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이 70cm, 80cm, 길게는 1m 정도 되는 그런 막대치를 쓰는 겁니다. 핵심이 수심이거든요, 겨울에는. 예, 맞습니다. 예. 이 미끼가 바닥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 맞아요. 이 선장님만의 비법, 남들 다 아는 비법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원래 남들 다 아는 비법을 제일 지키기 어려운 건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예, 8호 고리 봉돌에 이 봉돌, 예, 우리 낚시인들이 흔히 부르는 수심 파악용 봉돌이거든요. 뭐, 낚시 잘하시는 분들도, 뭐, 낚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 수심 파악용 봉돌을 꺼내서, 채비를 흘리는 그런 포인트, 주변 수심을 직접 그때그때 체크를 하거든요. 선상 감성돔 낚시, 감성돔 배낚시 할 때는 이 실제 수심을 파악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들날물이 진행됨에 따라서 수심이 실제로 변하거든요. 그걸 무시하고 처음에 맞춘 그 찌미 수심에 그대로 지금 낚시를 계속하게 되면 일질 확률이 떨어지죠. 예, 미끼가 뭐 떠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아예 그냥 목줄 전체가 또 바닥에 이래 닿인 상태에서 예, 낚시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전문꾼들은 예. 자신이 이 휴대하고 다녀요. 하나를 만들어서 보통 한 8호, 10호, 뭐 조류 센 지역에는 한 15호. 예, 맞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보듯이 이분은 지금 아마 찌날라리 가지고 예. 매듭을 하고 그 중간에다가 이제 찌고물을 하나 끼워놨네요. 예, 예, 맞습니다. 이 찌고물을 끼워놓는 이유는 이걸 아래로 내려서 바늘을 건 다음에 다시 올려서 꽉 조여가지고 예, 해야지 이걸 분실할 염려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다시 빼낼 때도 저 미늘이 있기 때문에 바늘 예. 미늘을 피해서 빼려면 이 고무를 다시 내려가지고 예, 맞습니다. 전문꾼들은 이렇게 자작을 해서 만들어갖고 다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급업체에서도 하나 이런 걸 출시를 해도 상당히 인기가 있지 않겠나. 네, 조급업체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벌써. 이런 실용성 있는 건 못 봤어요. 그게 이제 고무 로 이렇게 길이를 조절해갖고 바늘에 밀착을 시켰다가 예. 또 이렇게 헐렁하게 해서 빼내기 쉽게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이분은 전문권입니다. 누구 거죠? 예, 김상익 선장님. 역시 전문권입니다. 예. 자, 이제 영상 준비해 오셨잖아요. 예, 제가 또 영상을 직접 현장에서 찍었습니다. 예, 영상 한번 보시고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영님, 네? 요, 저, 남해도 미주 앞바다, 요, 감성돔 배낚시 시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 네. 본 시즌은 11월부터인데, 예. 네. 우리가 10월부터 출조 시작하네요. 3월까지 감성돔 하고, 예. 네. 그 다음에 4월 한 달은 거진 쉰다 보면 돼요. 거진 비축이 잡을 수도 없고 솔직히 감시도 안 잡을 알감시가 되니까 안 잡거든요. 아 그러니까 안 나온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뭐 산란기고 이래서 조금 선장님들이 피하는 거네요. 네. 어째 보면요. 안 하죠. 그러다가 이제 4월 말부터 예. 참돔. 아 참돔. 이제 봄 참돔이 시작하니까. 아 뭐 큰 놈들 붙죠 또. 네 그때 되면은 거진 7, 8, 9, 10까지 이래. 예 그렇죠. 참돔 그래서 언제까지 갑니까 그러면? 그래가지고 참돔을 7월 달까지. 7월 달까지 네. 하고. 7월까지 하고 예. 7월부터 예. 또 10월까지는 예. 문어. 아 문어 배낚시 이쪽도 많이 네. 하죠. 문어하고 이제 무늬오징어. 무늬오징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1년 사이클이 돌아가는 예. 거네요. 볼락이나 이런 것도 한 번씩 하십니까? 네, 그러면요. 밤볼락도 지금 출조합니다. 아, 밤볼락 출조도 예. 하고요. 예. 지금 이제 뭐 2월 초인데, 지금 감성도 배낚시 어떻게 보면 이제 3월 말까지라고 시즌을 봤을 때 시즌 후반기거든요. 예. 요때 뭐 마리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마리수 많지 않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씨알 보고 오는 거네요. 네네네. 지금 나오는 씨알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진... 작년에는 큰 게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예, 예. 큰 사이즈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지금 나오면 한 40 초반부터 해가지고 예. 50 초반까지. 아, 그 정도면 됐죠. 50 초반이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올해는요. 네. 오차가 좀 귀하네요. 네, 네, 네. 어떻게 예년하고 비교하면 올해 뭐 조항이 좀 어떻습니까? 아, 너무 안 좋은 편이에요. 아, 안 좋은 편이에요? 네, 4년 만에 진짜 안 좋은 편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여기 가을에 여기 이제 갯바위 감성돔 치지 한번 왔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고기 엄청나 하더라고 또 갯바위에서는요. 가을철에는 많이 나와요. 가을철에는 많이 예. 나오는데 지금은 정말 조금 힘들어요. 겨울 본격적인 겨울 들어서 이제 조항이 조금 네, 안 좋다는 거네요. 자, 가장 최근에 이제 어제는 뭐 선장님 혼자 이렇게 이제 또 나와 보셨는데 네. 씨알은 괜찮은 씨알로 세네 마리 나왔네요. 이제 40 초반? 초반이야. 자, 이제 여기가 지금 우리가 미조 남항에서 출항해서 한 10여 분 달려와서 지금 여기 송정 해수욕장 앞바다거든요. 네. 보니까요. 수심이 한 15, 16m 정도 되는 네. 어초지대인데 오늘 여기 포인트를 이쪽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침에 나와보니까 예. 기온도 많이 차졌고 예. 그래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는 낮은 여바 쪽으로 해보니까 그렇게 예. 재미가 없었어요. 아침에는 지금 조금 수심 있는데 예. 그래도 물속이 조금 안전 수온이 안정돼 있는데 물을 보고 예. 해가 뜨고 물이 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또 낮은 여바으로 아 그럴 수도 있고 네. 어차피 지금 어초가 수심이 좀 깊은 어초 같은 경우는 이 한겨울에 이제 감성돔이 뭐 물기는 딱 적당한 그런 여건이잖아요. 먼저 네. 정말 좋은 포인트예요. 예 매물 포인트인데 예. 최근에 뻥치기를 솔직히 많이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뻥치기 설날에도 뻥치기를 해가지고 예. 한 7, 80마리씩 한 배당 유입판을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초를 예. 잘 찾아야 돼요. 아다리가 잘 돼야지 안두드린대 뻥치기가. 아 그렇네요. 이 뻥치기가 또 이 감성돔 낚시 배낚시의 또 이 가장 큰 또 악재고 올해 예. 물메기가 많이 안 났거든요. 바다 물메기가. 아, 예. 어민들이 수익이 없잖아요. 물메기가 예. 나니까. 그러니까 뻥치기를 해서라도, 불법을 해서라도 수익을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때는 언제가 제일 좋습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물때를 많이 참다리잖아요. 예. 근데 제가 미주에서 지금 한 6년 정도 선장 생활을 해보니까. 예. 미주는 물때는 상관이 없어요. 비례 안 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물때에 맞게끔 섬이 부속성이 많다 보니까 물이 빠를 때는 지류권을 타면 되고 물이 약할 때는 본류를 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물때에 상관은 안 하는 거죠. 미조 감성돔 낚시 막대치 채비 참 많이 쓰는 곳이잖아요. 막대치는 몇 호 정도 준비해 오면 됩니까? 이쪽은 2호 평균 2호에서 3호 주시면 됩니다. 아 2호가 일단 기본이고 네. 3호까지 네. 네.
강하다 이 친구 약간. 자 우리 예 죽방어 김상익 선장님께서 제일 먼저 지금 입질을 받았습니다. 입질이 야가야 쑥 안 들어가고 손이 떨어져. 자 수면에 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 40cm급 정도 40cm 조금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야 때깔은 진짜 곱습니다. 자 수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장님 이쪽으로 한번 봐주세요. 야 선생님 요 고기 지금 입질 받은 수심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미 수심 얼마나 주셨어요? 16m 정도면 지금 여기 바닥 수심이죠 거의. 네. 어떻게 좀 입질 패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입질이 아주 야갔다고 제가 얼핏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입질이 예. 확 안 가져가 그냥 잡어 입질처럼 예. 잘 이렇게 지금 2.5 막대치 쓰고 계십니까? 2호 막대치. 아, 2호 막대치 네. 쓰고 있는데. 에. 자, 축하드립니다. 아, 예. 아,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있는 고수들이 그 지역에 가장 강한 숨어있는 고수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저희는 계속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영상 보시죠. 자, 또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자, 예, 크지는 않은데 맹그 한 40대겠다. 당차게 힘을 씁니다. 자, 조금 천천히 할게요. 예. 자, 우리 선장님께서 덜체를 준비하고 있고요. 전에 저는 급하게 말 찾아왔거든요. 아, 자, 이 자리에서 지난번 출조 때 지금 대물급을 걸었다가 터트린 경험이 있어 지금 아주 여유있게 예, 서두르지 않고 지금 감성돔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자, 감성돔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번에는 앞서 났던 우리 선장님과 달리 입질이 아주 시원했습니다. 네. 한 방에 그냥 막대치를 그냥 쑥 가져가는 아주 시원스러운 입질이었습니다. 네. 자,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선생님, 요 지금 찌미 수심 얼마나 주셨어요? 10. 요 수심에서. 아, 지금은 여기 실제 수심 한 17m 정도 네. 되는데 거의 바닥 수심 주셨습니까? 예, 바닥. 끌었어요. 예. 살짝 끌었어요. 예, 지금 찌는 몇 호 쓰고 계세요? 2호지요. 아, 2호지요? 예. 자, 지금까지 본 영상이 남해 미조 송정 앞바다 어초밭에서 이루어지는 겨울 감성돔 배낚시였습니다. 이제 남해도를 자세히 보시면은 미조가 이제 남해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보면은 이 부족섬이 많기 때문에 아까 영상에서 선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물때에 따라서 여기저기 좋은 포인트들을 찾아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은 뭐죠?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GJ1에 탑승을 했던 죽방어 어군 탐지기 화면을 찍은 것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우측 상단에 15.6이라고 15.6m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포인트의 수심이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 하늘색 중간중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저 인공어초 자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순정해수욕장 앞바다는 미조에서도 인공어초 포인트가 가장 잘 발달된 곳입니다. 수심 좀 얕은 곳도 있고 깊은 곳도 있는데요. 지금 2월 중순, 겨울, 한겨울, 수온이 가장 낮은 시기에는 수심이 한 15에서 17m 정도 되는 곳에 자리한 인공어초
중심으로 지금 출조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기 오탐기에 보이는 인공 어초 표시만 해도 벌써 8개가 있습니다. 예, 이 일대가 이제 완전히 어초밭이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심이 보면은 이렇게 평탄해요, 거의. 예. 원래 이 지역이 좀 모래밭이거든요, 예, 바닥이. 맞습니다. 모래밭에 인공적으로 어초를 조성해 놨기 때문에 그 어초의 높이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 바닥 수심을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는 이유가 처음에 이 수심을 잘 맞춰놓으면 제법 멀리까지 흘려도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면서 바닥층을 계속 미끼가 탐색을 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탐기를 보시면은 왜 낚시를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수심이 아주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배낚시다 보니까 한 가지 꼭 유의해야 될 게 있는 게, 2호, 3호 막대지 채비를 쓰게 되면 밑에 채비도 아주 무거운 수중지를 달게 되거든요. 그 채비를 단 상태에서 캐스팅을 하게 되면 무거운 수중지가 가라앉는 과정에서 그 뒤따르게 되는 바늘과 목줄이 원줄에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휘돌아가는 예, 맞습니다. 초보자들은 뭐 한 두 번 던지면 한 번은 엉키게 됩니다. 근데 또 엉킨 줄도 모르고 계속 그 엉킨 상태에서 지금 낚시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채비를 가라앉힐 때 이 목줄, 바늘, 원줄이 서로 엉키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는 뭐 이렇게 방법은 좀 간단합니다. 채비를 일단 캐팅을 한 다음에 바로 내리지 말고요. 낚싯대로 줄을 잡아당긴 상태에서 수중 공돌이 좀 속도를 천천히 가라앉을 수 있도록 원줄을 좀 컨트롤 해주면서 이렇게 미채비를 가라앉히면 예, 증강하면서 이렇게 서로 엉키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던질 필요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푹 던진 다음에 예, 쭉 한번 당겼다가 예. 이 추와 바늘 간의 이 목줄이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이렇게 추를 인위적으로 예. 천천히 가라앉히면은 얘가 원줄로 올라타는 일 없이 예. 그렇게 가라앉힐 수 있죠. 자, 이날 조항 아까 뭐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예. 이분들 예 지금 제가 이날 송정 앞바다 수심 한 15에서 17m 되는 17m 정도 되는 인공 어초 포인트와 그 다음에 설리 앞바다 수심 거기는 조금 얕더라고요. 한 10m 예 7에서 10m 정도 되는 인공 어초 이 두 포인트를 다 공략을 했습니다. 총 한 6마리 정도 나왔고요. 평균 시야는 40cm 정도 됐고 제일 큰 감성돔은 52cm였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 보고 계신 두 분 다 40cm급 감성돔을 걸어서 손맛을 봤는데요. 이 두 분은 송정 앞바다가 아니고 설리 앞바다에 있는 수심 7에서 10m 정도 되는 인공 어초 포인트에서 낚았습니다. 포인트를 이동을 하네요, 물대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아, 그럼 또 수심 조절해야 되고, 아까 그 예, 맞습니다. 되고, 꼭 호주머니 하나씩 넣고 다녀야 됩니다. 그때, 예, 한 번씩, 이래, 수심 낚시하면서도, 예, 거의 한 30분에 한 번씩은 수심 체크를 해줘야 돼요. 예, 맞습니다. 야, 이분도, 기분 좋아 보이네요. 예, 이분이 제가 밀착 취재를 했던 분 중 한 분인데, 지금 감성돔을 낚은 자리는 송정 앞바다 인공 어초 포인트입니다. 이분이 며칠 전에 이 자리에 왔다가 진짜 큰 대물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겨루게 하는 과정에서 2호 목줄을 터뜨리고 말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 뭐 복수전 한다고 오셨는데, 복수 못했는데. 예, 일단 그 앞서 놓쳤던 고기는 아니고요. 예. 예. 손맛은 보고 예. 복수는 다음 기회에. 예, 한 동생뻘 좀 되는 예. 예, 감성돔을 낚았습니다. 아, 피크 시즌이 예,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아직 또 4월 때는 산란 감성돔 보호하기 위해서 또 낚시를 예. 안 하신다고 하니까 고기가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예. 자, 이렇게 해서 남해 리조 송정 어초 감성돔 배낚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